자, 비례식. 특강 파트인데요. 이게 가비엘이라는 겁니다. 근데 명칭 따위는 몰라도 됩니다. 왜 이런 게 성립하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고,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수업도 간단하게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해 봅시다.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게 A 대 B와 C 대 B가 같으면 비례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죠. 맞지? 그러면 B분의 A와 B분의 C가 같다는 것도 알고 있죠. 당연한 거잖아. 1대 2와 2대 4가 같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이거분의 하면 2분의 1이고, 이거분의 이거 하면 4분의 1이고 같겠죠. 당연히 이거분의 이거 하면 1분의 1이고, 이거분의 이거 하면 2분의 4이고 같겠죠. 맞나? 또는 이거분의 이거 하나, 이거분의 이거 하나 같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 비례식은 우리가 편하게 많이 썼으니까. 맞죠? 좀 시간 끌락하는 게 눈에 보였나? 1, 2, 2, 4로 만들어주는 거. 자, 봅니다. 지네가 표정을 적하고 있잖아, 저거. 자, 봅니다. 니는 해라. 그래,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 자, 본다. 자, 그래서 비례식이 나오는데, 어떠한 성립이 있냐면, 자, 요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봐봐. 네, 부탁 해줄게요. 요거 b분의 a는 d분의 c에 맞나? 네. 요건 알고 있죠? 네. 자, 근데 이게 이 값이 뭔지 몰라. 그래서 내가 1b에 k라고 둡시다. 이 값이랑 같다는 건 알지. 이 값이랑 뭔지는 모르잖아. 지금. 그래서 그냥 k라고 뒀어. 그러면 다시. 요거 두 개 비교하면요. A는 BK입니다. 네. 맞나? 얘는요? C는 DK. C는 BK가? 예. 맞아요? 그러면 정리하면? 자, 말라 했지. 아, 이거 두 개, 여기 안 나왔어, 선생님. 이거 두 개 다음은 얼마 나와요? 좌변, 우변, 좌변, 좌변, 우변, 우변 길이 다음은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좌변, 좌변 길이 다음은 얼마 나와요? A 플러스 C. 얘는? B 플러스 D의 K입니까? 네. 잘 봐. 계속 한다. 그러면 양변에 B 플러스 D도 나누면 얼마 돼요? 요령만 알면 돼. 요령만. 요령만 알면 되니까 그냥 보세요. 내가 증명하는 거 다 안 해.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령만 봐. 지금 요거 이해합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 네. 다시 여기서 요거 두 개 더 했는 거죠? 네. 요거 합했는 게 쭉 내려와서 요거 양변에 이 B 플러스 D로 나눈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다 그러면? K다. K가 다시 그러면 쌤, 그럼 얘도요 B 플러스 D분의 A 다음 C가 되겠죠? 네. 같겠죠? 예. 이게 가비래요. 뭐냐? 쌤, 두 개가 분수가 같대요. 그러면 분모 더한 거, 분자 더한 것도 B가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했던 뭐 있어요? 시간 끄는 거 아니야? 1 더하기 2는 2 더하기 4죠? 그러면 저 1대 2는 2대 4죠? 그럼 2분의 1은 4분의 2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이거 두 개 다 얼마? 6. 이거 두 개 다 3 해도 같게 나온다고, B가. 이러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내가 지금 보여줬는 거고, 세 개짜리는요? 세 개짜리 똑같죠? 자, 형태 봅니다. 지금 여기서 안 나와서 그래요, 쌤 지금. 본다. A 대 B 대 C는 D 대 E 대 F죠. 맞지? 그럼 내가 요거는 뭐 B분의 A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 D분의 A로 하는 게 낫죠, 세 개니까. 그러면 D분의 A는 뭐와 똑같아? E분의 B와 똑같고 또 F분의 C와 똑같다, 맞지? 이 값이 어떠한 다값 같은 값이겠지만 이거를 내가 임의로 K로 둔다면 요걸로 요것이 만들면 얼마 돼요? A는 DK입니까? 예. B는 EK입니까? C는 FK입니까? 돼요? 요렇게 만들어놨어. 그 다음에 이거 세 개 싹 다 더해봐. 그럼 좌변 얼마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DK 더하기 EK 더하기 FK죠. 맞지? 이거 K를 유순한 다음에 뭘로 나누면? D 더하기 E 더하기 F로 나눠버리면 K는 어떻게 돼요? D 더하기 E 더하기 F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됩니까? 그러면 여기 뒤에 내가 뭐라 적어도 돼? D 더하기 E 더하기 F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성립한다는 거지. 여기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적어놔야 될 거야. 여기 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만들어 적어야 돼. 그 다음 아직 덜 됐어. 적어야 된다는데, 맞지? 자, 봅니다. 녹화 안 올려 뿌려버려. 끝나버려 그냥 여기서. 자, 본다. 계속 봐. 일단 봐. 하는 거 봐. 자, 와, 저 독한 거. 핸드폰으로 찍니, 지금? 책 다 집어넣고. 자, 본다. 빨리 끝내는 거니까 봐. 봐.
봐. 일단 봐라. 자, 이렇게 됐는데 보세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줄이야, 이 줄. 알겠니? 자, 생각해봐. 쌤, D분의 A라는 놈은요, 내가 양변에 3, 3 곱한다고 간단하잖아. 분모 문제. 같죠? 그럼 내가 여기에 P 곱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여기도 Q 곱할 수 있어 없어? 여기다 R 곱해도 어차피 더한 K지. 그럼 이것들 더한 뭐도? P, D 더하기 Q, E 더하기 R, F 분해 A, P, A라 합시다. P, A 더하기 Q, B 더하기 R, C도 어차피 뭐 다 똑같은 거야. 왜? PA분의 PD, PD분의 PA나 QE분의 QB나 RF분의 RC나 다 똑같으니까 얘들 분모 더한 거 분의 얘들 문제 다 더한 것도 어차피 똑같은 거 나올 거라고.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게 적혀야 돼요. 지금 일반적으로 식에서는 두 개밖에 안 나왔죠, 이게. 마치 두 개짜리도 똑같습니다, 형태는. 알겠니? 자, 이렇게 나온다. 이게 가별이고 일반적으로 다 또 B라고 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숫자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안 해? 합니다. B니까. 어차피 약분시키는 거거든. 이 숫자하고 이 숫자가 맞는 다음에 얘 B를 구하라고 누가 앞에서 약분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B만 맞춰주면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문제들은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자, 밑에 나오는 문제 옵니다. 자, 쌤, X와 Y와 Z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3대 4대 5죠? 그러면 X에 3 집어넣고 Y에 4 집어넣고 Z에 5 집어넣고 풀면 답이에요. 왜냐하면 B이기 때문에 분모 문제 또 정리한 다음에 약분하는 거잖아. 맞지? 비율이기 때문에 내가 X하고 Y하고 Z값 정확히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정리하면 쌤 X 대신에 3K라 하고요. 그럼 Y는 4K가 될 거고 Z는 5K라 합니다. 그럼 여기 여기 때려 집어넣으면요 전부 다 K제곱 다 나와. 근데 K제곱 다 약분되버리지. 그래서 그냥 3, 4, 5 집어넣어도 된다 이 말이야. 말 좀 이해돼? 그럼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9 16, 25입니까? 9, 빼기 16, 플러스 25입니까? 정리합시다. 이거 얼마 돼? 분모 얼마? 50. 분모 50. 분자는? 18. 아, 7. 18 맞죠? 25분의 9입니까? 예. 이해돼?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쌤,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서술형 나오면 3, 4, 5가 아니고 3K, 4K, 5K 집어넣어주면 돼. 알겠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K제곱씩 다 나오겠죠. 여도 K제곱, 여도 K제곱, 여도 K제곱, 여도 K제곱. 다 K제곱 나오면 나중에 K제곱 이수로 해놓고 약분. 하면 똑같은 숫자만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쌤, 얘가 나왔어요. 그럼 얘 어떻게 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게 B니까. 쌤, 나 이거 1로 만들고 싶은데요. B잖아, 어차피. 그럼 X 더하고 Y가 얼마 되는데요? 얼마? 12. Y 더하기 Z는 얼마 되는데요? 14. X 더하기 Z는 얼마 돼요? 5로 가정한 거지. 물론! 학교 시험에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해요? 1K로 넘으면 된다. 알겠나? 그럼 얘는 12K가 될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차피 나중에 다 정리한다면 또 K는 약분돼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편한 거니까 내가 이걸 1을 하자. 됐어요? 그러면 여기 정리할게요. K 빼고 이것도 열리 하자. 빼! 뺍니다. 바로 쉽다 이거는. 빼면 얼마 돼? X 빼기 Z가? X 빼기 Z가 얼마 돼요? 마이너스 7. 그럼 얘들 둘이 다시 뭐하면 돼? 더하면 2X는? 4. X는? 2. X 20으로 하면? 10. 바로잖아. 내가 1로 만든다 했으니까 공부 문제에서. 그럼 얘가 10이면요? 3. 3. 그럼 얘는 2, 3, 3이죠. 3이면 성립하나라. 화면 끝났네. X 얼마? 2. X2라 했고. Y10. Y10이라 했고. Z3. 만약에 내가 이걸 2라, 는 2라 해버리면 숫자가 좀 더 크지겠지. 이게 24되고, 이게 26되고, 이래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그때 나오는 XYZ 값이 다르겠지. 맞지? 그래도 B이기 때문에 약분할 거 아니야, 나중에. 약분시키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대 얼마? 10대 3 이렇게 나온다. 이해되겠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초반에 애들 많이 꼬여있어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문제가요 한 개가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졌습니다. 문제 중에 많이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 그 문제가 지금 빠졌는데
지금 여기 책에는 없었어요. 쌤이 다른 문제로 보여줘야 되겠지만 다음에 일단 가비엘이 파트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끼워넣으면 돼요, 숫자. 맞죠? 또는 또 알아야 돼. 뭐 분모 다 다운 거, 분자 다 다운 거 또 같은 비를 성립하더라 라는 거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다 라는 거는 우리 다른 문제집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또 해줄게요. 됐죠? 일단은 그렇다. 고생했습니다.